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내만녕의 날이다 해가지고 시장이 뭐 야리꾸리하게 움직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또 VIP 오늘 또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두 종목 또 청산을 하면서 하루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VIP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주도주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꼭 누르신 다음에 대한전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원하시는 컨텐츠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있으니까 링크 누르신 다음에 대한전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오성환 당진 시장님께서 해저 케이블 임해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김태흠 그 정치인도 뭐 착공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이 아저씨가 저랑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임해 공장이 키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 내용은 아직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키워드만 집었을 때아 잊고 잊지 말자, 본업. 본업을 잊지 말자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계속 이제 좀 추세 관련해가지고서 버팁니다.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냅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그냥 훅 꺼졌죠? 훅 꺼지고, 오늘 당연히 이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세의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냐 안 하냐, 그걸 봐야 되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뭐 대략 한 1650원 시도를 거의 뭐안 했죠.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 힘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 또 선물수 동시만 길이다 보니까 뭐 개별주들도 그렇게 힘을 내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왜이 직선 그 가로선을 그어놨냐면, 대략 우리가 예전에 사실 제일 기준으로 많이 봤던 가격이 얼마였어요? 사실 냉정이 1600원이었죠. 왜? 요 구간에서도 1600원, 1600원 뚫고, 그죠? 그리고 버티다가 밑으로 갔다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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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지지 반등. 그게 얼마였어요? 이게 다 1600원이었다, 그죠? 예, 다 16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600원을, 이게 여긴 1500원대부터 강하게 흔들다가 뚫어 올라놓고 지지 반등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즉,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인 건 맞다. 예, 자리인 건 맞다. 하지만 지금, 근데 사실 오늘 뭐 선언 만기가 끝나가지고, 저는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열심히 또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실적이랍니다. 오늘 뭐 수급 상황도 오늘 은봉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양매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예, 오늘 양매수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요런 반등을 만들어 준다면 오늘의 양매수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써 확인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눈으로써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하시고 잊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실적 기반으로 가야만 하는 건 여전히 똑같다. 예, 실적 기반으로만 가야 됩니다. 무조건 실적 기반으로 가야 되고, 뭐 테마 엮이는 거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다. 예, 테마로 엮였다가 빠지니까 다 반납하죠. 여러분들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막못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버티면 다 제자리에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이 흐름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게 제가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뭐 이슈를 달고 빵 친다? 대한전선 엄청 무거운 종목이다, 그죠? 다들 아실 거고, 우리는 누구처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세요? 이거 지금? 이거 보고 계십니까? 실적을 기반한 잡주의 힘. 잡주는 아니지만 잡주였던 종목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움직이는 힘을 우리는 재종전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위로 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뭐 착공 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돈만 잘 벌어오게 응원이나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허공대TV 영상 이 댓글에 뭐가 있다?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무료 체험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주도주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링크 누르시고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채널 들어오셔서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